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절이 있는 이번 주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이 미사일 발사의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태양절을 넘긴다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습 발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1년 같은 정치 일정에 맞춰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왔던 만큼 쉽게 단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은 쏘지 않고 함께 발사를 준비해왔던 단거리 미사일만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